저기 나찰씨, 아까 하다 말았던 번식에 대한 얘기 좀 계속해줘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신기해요. 에이언즈도 죽일 수 있다고요? 에이언즈는 무적 아니었나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무적도 영원한 불멸도 없어요. 그건 인간들의 시점에서 과장된 것뿐이죠. 번식의 죽음이 인간의 척도를 벗어난 건 사실이에요. 다른 에이언즈의 손에 죽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에이언즈들끼리 왜 싸우고 죽이는 거죠? 당신 진짜 선주 사람이 맞나요? 다른 에이언즈는 그렇다 치고 란과 약사에 대해선 알죠. 연맹의 숙원이 에이언즈 약사를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알죠. 조금뿐이지만요. 엄마가 종일 검술훈련만 감시해서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그럼 대화 주제를 바꾸죠. 수렵과 풍요의 원한을 모르면 이런저런 일들을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좋아요. 그럼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그 큰 상자 안에 담긴 건 뭐죠? 이 흰 상자 말인가요? 이건 영구, 일명 관이라고 해요. 고인의 시신을 안치하는 상자죠. 고인? 당신 행상 아니었어요? 행상의 업무 중 일부랍니다. 가는 길에 선주까지 운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거든요. 수명이 천년이 넘는 장수종에게 죽음은 아주 먼 개념이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운기구는 전쟁터에 있으니 죽는 것도 허다하죠. 다만 우리는 상자... 영구의 시신을 담는 관습은 없어요. 선주 사람은 이름과 옥조를 시왕사라는 인과의 전당에 공양해 동포와 작별하는 관습이 있죠. 여우족과 비디아다라족도 일종만의 작별의식이 있어요. 예전에 여우족 전사가 세상을 떠난 동포를 별대목에 안치한 후 머나먼 별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걸 본 적이 있죠. 여우족은 그걸 회기라고 불렀어요. 비디아다라족은 조금 신비해요. 그들은 아주 오래 살거나 다쳐서 빈사 상태에 이르면 진주 같은 알이 된대요. 그리고 아기의 모습을 하고 알에서 새로 태어난대요. 어머니가 비디아다라는 용의 후예라고 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에서 비디아다라족은 거대한 용으로도 변할 수 있었죠.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묵묵부답씨가 먼저 말을 할 줄이야. 소상말이 맞아. 비디아다라는 용의 후예이자 에이언즈 불멸의 후예지. 과거에는 용으로 변할 수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자질을 갖춘 건 아니야. 그 힘은 아주 진귀하고 희소해. 수많은 의식과 시험을 거쳐야 계승할 수 있지. 그리고 계승자에게도 딱히 좋은 일인 것만은 아니고. 불멸의 용과 그 후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많은 신화에서 그 완벽한 불멸의 삶을 칭송했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식 한 명만을 남긴 채 묵별 속으로 자취를 감췄어요. 천수를 다한 거겠죠. 모든 생명은 정해진 한계가 있으니까요. 에이언즈조차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언젠간 죽음의 순간을 맞죠. 좀 오지랖이긴 한데 관 안에 있는 사람이랑 아는 사이예요? 알아요. 친구예요? 아니요. 그럼 연인?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요? 관 안에 있는 사람은 제 가족도 친구도 아닌 그저 일면식만 있는 사이랍니다. 우연한 계기로 약속을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다들 충분히 쉰 것 같네요. 마각의 몸이야. 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경거망동하지 마. 묵묵부답씨, 나찰씨, 같이 가요.
속전속결로 저 녀석들을 해치우고 여자아이를 구해내자고요? 전에는 본인한테 전부 맡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적이 너무 많잖아요. 부탁이에요. 저 녀석들을 전부 해치우면 두 사람한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할게요. 미적거리지 말고 가자! 배우 상천명을 받아라. 안심해. 부자의 재림. 생과사, 허와시르 동천 환화, 기나긴 꿈! 치아! 괜찮으세요? 알면서 뭘 물어? 아, 죄송해요. 피가 안 나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기계 인형이었군요. 운행 기능이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어. 운기군 맞지? 좋네. 날 지형사로 데리고 가죠. 나차씨, 묵묵부답씨, 죄송해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이 아가씨는 시황사의 인형 판관이에요. 운기군으로서 전 판관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죠. 죄송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두 분께 같이 다니자고 하는 게 아닌데, 먼저 떠났다면 벌써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조금이나마 의술을 아니 아가씨의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지 봐줄게요. 이 아가씨는 인형이라 나찰씨는 잘 모를 거예요. 지형사로 데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서상씨. 저한테 맡겨요. 아프진 않겠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 겁니다. 시큰거리거나 저릴 텐데 참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나요? 소용없어. 난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기계야. 기계든 육신이든 형태는 존재하죠. 아가씨가 제 치료에 동의하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신기해. 대체 어떻게 한 거죠? 이건 의술이 아니잖아요. 풍요. 좋아. 지형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네. 임무를 계속해야겠어. 시황사의 율법에 따라 판관인 난 다른 사람들과 엮여선 안 돼. 하지만 너희는 날 도와줬으니 충고 하나만 하지. 얼른 이곳을 떠나. 난 이 사건의 근본을 바로잡고 수배범 스텔라론 헌터를 체포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 검수 실력이 뛰어난 데다 신성한 무기까지 갖고 있어서 무척 위험해. 이상한 병고를 겪지만 않았다면 내 수명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군. 이상한 변고? 따라와. 난 이런 광경을 한 번도